이분은 어지럽힐 폐, 안색 변할 발. 훈과 음이 두 개네요. 이 한자를 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자를 학습할 때 일반적으로 보면 통째로 외우죠. 그냥 마구잡이 반복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서 훈이라고 하는 것은 가리키는 뜻이니까 어지럽다, 안색이 변하다의 키포인트를 두고 이 글자를 분리해서 학습하게 되면 굉장히 쉽게 뭡니까? 기억이 됩니다.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들이 덮여 있습니다. 10시 많은 것이요. 많은 것이 덮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 뭘 모른다는 거죠. 아무것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뭘 가르쳐 줄라 하면 안색이 변하죠. 싫어합니다. 싫어하기 때문에 지식이 부족한 거죠. 안색 변할 발. 아, 안색 변할 발. 그다음 뭡니까? 뭐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에게 자꾸 지식을 하면은 자기 입장에서는 어지럽겠죠. 어지럽힐 폐가 되겠습니다. 1분 안에 설명하기가 참 쉽지가 않군요. 이 왜냐하면은 훈과 음이 두 개잖아요. 안색 변하다, 어지럽히다. 그래서 되도록 한자의 한한을 첫 스타트는 1분 안에 설명을 하는 걸로 마음을 먹고 하는데 좀더 쉽게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말은 많아지고 상태가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1분도 안 걸리겠죠? 다시 해볼까요? 자, 지금 시작한다고 보고 뭡니까? 아들이 많은 것이 덮여 있다. 뭘 아무것도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애들은 가르치려면 하면 아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싫어하죠. 안색이 변한다는 거죠. 반발한다는 겁니다. 안색 변할 발. 그리고 잘 모르는 입장에서 자꾸 새로운 것을 지식을 뭡니까? 던져주면 자기 입장에서는 어지럽죠.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어지러울, 어지럽힐 폐, 안색 변할 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물수변입니다. 물이 갑자기 안색이 변합니다. 물이 갑자기 솟아 오른다는 거죠. 때는 솟아 오를 발. 통상적으로 보면 이때는 비가 많이 오거나 비바람이 불때 파도가 치죠. 갑자기 솟아 오르잖아요. 위로 솟아 오를 발.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안색이 변한다는 거죠. 힘으로 하니까 안색이 변한다는 거죠. 힘을 사용하니까 안색이 변한다. 힘을 사용하니까 안색이 변한다. 갑자기 한순간에 일어나는 얘기 상황이죠. 그래서 갑자기 일어나다. 갑자기 일어나다. 갑자기 일어날 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뭡니까? 갑자기 일어날 발이죠. 마음심 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음심은 이렇게 적죠. 이 글자는 다른 글자가 없고 요 글자만 사용될 때 표현상 단독으로 사용될 때이 마음심 이렇게 적죠. 근데 지금 이 한자어는 그 서를패의 한자어에 이 마음심이 부분으로 사용됐죠. 이럴 때는 변이라고 합니다. 글자가 약간 변형이 됐죠. 변이라고 합니다. 우측에 보면 방, 좌측에는 변, 변방, 변방, 변방이 뭔데? 라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면, 같은 경우 보면 남과 북의 경계선이죠. 뭐 38선 정도 되겠죠. 이것을 변방이라고 합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경계가 되는 부분을 변방이라고 한다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갑자기 일어나니까 뜻을 거스른다는 뜻입니다. 해서 거스를 패가 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는 말을 잘 듣는데 갑자기 화가 나거나 뭡니까? 자기에게 이제 그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시절에 말을 잘 듣다가 어떻게 됩니까? 반항기에 오면 부모의 뜻을 거스르는 경우가 많죠. 자기 주관이 이제 성립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거스를 패가 되겠습니다. 마음이 갑자기 일어나서 어떤 또 다른 행동을 보인다는 것은 그 뜻을 역행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거스를 패가 되겠습니다. 지금처럼 설명한 한자 방법이 한자 사랑이 약 8천 여자를 풀이하면서 99%가 지금과 같이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죠. 2023년 입장에서요. 그래서 현재 설명하고 있는 학습 방법이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구독,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한자사랑은 각골문, 설문해자풀이, 철저히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것은 학자의 몫이지 우리가 우선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구태여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거슬러 올라가서 추상적인 설명을 뭡니까? 도입하는 게 오히려 부담스럽죠. 현재 시점에서 얘기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